우리가 식욕이 진짜 식욕이 있고 가짜 식욕이 있대요. 아까보다 훨씬 커졌잖아요. 살이 더 빨리 찌는 거야. 이게 또 이제 가정 부부 싸움으로 일어나게 생겨서. 경험이 박사다. 시니어 정보 플래너 오미연입니다. 끝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몸을 다이어트 하는 게 있잖아요. 매해 아마 한 번쯤은 아니면 머릿속으로는 늘 생각하고 있을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넘어갈 부면이 있다는 거를 이번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내 몸을 살리는 기적의 습관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요요가 우리에게 어떤 건강의 이상 신호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 뚱뚱한 게 건강한 걸까요? 요요를 겪어도 다이어트 하는 게 좋을까요? 답은 이 영상을 다 보신 이후에 아시게 될 겁니다. 다이어트 하고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요요입니다. 요요를 안 겪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다이어트를 했다면은. 근데 저는 뭐그 요요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번 프로그램에서 뭘 배웠냐? 요요는 심장 질환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관상동맥 이런 병에 걸릴 그런 확률이 높더라고요. 이게 그냥 나온 데이터가 아니고 1년 동안 15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요요를 반복적으로 겪은 여성들을 살펴본 결과, 심장마비 사망 위험이 3.5배,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7배나 높대요.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몸을 다이어트 했는데 조금 다시 찐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 재밌게 이런 거 배웠어요. 다이어트를 하려면은 왼쪽 손으로 먹으래요. 그러면은 음식을 천천히 먹고 오래 씹게 되고 조금 먹게 돼요. 이게 많이 안 집어지더라고요, 음식이 많이. 그래서 천천히 먹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성은 있다고, 생활 습관으로 잡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생활 습관으로 할수 있는 게, 우리가 식욕이 진짜 식욕이 있고 가짜 식욕이 있대요. 근데 이 가짜 식욕은 뭐냐? 가짜 식욕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생긴대. 우리 몸에서 그 어떤 식욕을 억제하거나 식욕을 높이는 그런 그 밸런스가 깨지면서 우리가 가짜 식욕이 생긴대요. 그럼 이 가짜 식욕이 뭐냐? 가짜 식욕은 밥 먹을 시간이 아니고 밥 먹고 얼마 안 됐는데 한두 시간 지난 후에 갑자기 뭔가, 이게 뭔가 먹고 싶네. 뭐지? 그러면서 먹는 거. 아니면 TV에서, 어머, 저 치킨, 어머, 저 라면 먹고 싶어. 그래서 특정 음식이 먹고 싶은 거. 이런 거 가짜고요. 또 억제가 안 되는 거. 지금 분명히 먹었는데 계속 끊임없이 먹는 거. 요것도 가짜 식욕이래네요. 내가 갑자기 밥 먹고 나서 뭔가 단게 먹고 싶어. 그럼 뭐지, 이거? 그러면은 그때는 가서 가글을 하는 거예요. 설탕물을 타가지고 이렇게 해서 입속에 묻고 한 30초 동안 하고 있고 물고 있고 그러다가 뱉어버리래요. 그러면은 뇌는 그때, 아, 이 사람이 단 거를 먹었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열량을 높이지 않으면서 이 가짜 식욕을 없애버릴 수 있는, 내쫓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뭐 짠맛 같은 게 약간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소금물로 해가지고 짭짤한 게 먹고 싶은 그런 식욕을 없앨 수 있다네요. 그 요요를 겪는 것 중에 위험한 게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뭐냐면은 후라이팬을, 코팅팬을 쓰는 거예요. 근데 코팅팬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코팅팬을 쓰다 보면 뭐 이렇게 뭐 트임 같은 게 생기고, 또 거기다가 요 정도는 좀 프라이팬 바꾸기가 좀 아깝잖아.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쓰고 뭐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화학첨가물이 그 코팅 팬의 그 껍질, 그 거기에서 나온 노폐물이 이런 일을 해요. 코팅된 후라이팬을 쓰다 보면 코팅이 벗겨집니다.
그런 상태로 고열해서 음식을 하게 되면은 과부라 화합물이라는 화학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흡입될 수 있습니다. 미국 연구팀에서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혈중 과부라 화합물이 높은 경우일수록 신진대사가 낮고 요요가 올 확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코팅밴을 사용할 때는 코팅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해서 사용하고 벗겨지면 미련 없이 싹 버려야 된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대신하는 펜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하는 펜을 또 찾으러 다녔죠. 자, 요요가 무서운 여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짠. 철판, 후라이. 후라이팬 아니지, 이거 웍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후라이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이 후라이팬을 써보니까, 아, 코팅팬보다 훨씬 좋아요. 뭐가 좋으냐? 음식이 늘어지지를 않아요. 야채 같은 거 볶으면은 야채가 아주 상큼하게 빳빳한 상태로 아주 사각사각하게 되고 또 고기 같은 것도 훨씬 맛있게 구워지더라고요. 일단 음식이 늘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식당에서 먹는 음식들 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머 이거 진짜 좋다. 근데 제가 왜 이 후라이팬을 피했었냐? 늘어붙잖아요. 처음에는 늘어붙는다고 생각했거든. 그랬는데 요거는 안 늘어붙는 거야. 이거를 만드신 분이 이미 이걸 기장 들이면 못 쓰는 게 아, 이게 손때 자국 이렇게 이게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걸로 손님들이 이 상태가 싫어하니까 이것도 제가 한 30분 이렇게 막 그래서 길을 내서 저희한테 파시는 거예요. 그게 어쩐지 집에서 해보니까 길이 너무 빨리 드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 이게 길 내기 전에는 이런 색깔인데 이걸 할 때는 이 철판을 우리가 쓰기 좋게 이미 여러 번 불에다 달궈서 기름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 왔는데도 이거를 일단 뜨겁게 달구어서 음식 넣으면 절대 붙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런 걸 또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세상에 코팅팬 쓸 때는 이런 거는 진짜 어디 저기 시장에나 있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걸 써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이걸로 그냥 막 이렇게 해도 이거 이게 기술난 듯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요거 아무리 달라붙은 거 이걸로 쫙 밀면은 쫙 떨어져. 그래서 요거와 요거는 찰떡궁합이야. 자, 그럼 요요는 뭘까요? 요요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풍선 두 개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지방세포라고 생각을 해보죠. 요 세포가 우리가 평상시에는 요렇게 생겼는데 살이 찌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살이 찌면 살이 찌면은요 이렇게 바람이 들어간 것처럼 이제 세포가 커지지요. 근데 처음에 풍선 불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처음에 불 적에는 이 풍선이 불기가 되게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살이 서서히 찝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이어트를 했어요. 다이어트를 했더니 바람이 뿅 빠지면서 풍선이 어떻게 됐어요? 요 풍선보다 커졌잖아요. 커졌죠. 자, 그런데 또 살살 또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다시 한번 풍선을 불어보겠습니다. 별로 힘을 안 들여도 풍선이 샥 하고 늘어진 상태에서 더 잘 부러져요. 훨씬 더 크게도 부러져요. 그래서 요게 이제 다시 밥을 먹게 되면은 제가 볼게요. 풍선을 이렇게 줄여볼게요. 이만큼 아까보다 훨씬 커졌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늘어난 세포 속을 채우느라고 살이 더 빨리 찌는 거야. 살이 쪘다가 다이어트 한 사람은 이 풍선과 같이 빨리 살이 찌고 결국 세포는 이렇게 크게 늘어져 있기 때문에 뺀다 하더라도 바로 요요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의학적으로는요, 뚱뚱한 게 낫대요. 다이어트하고 요요를 계속 겪으면서 다이어트를 계속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혼란이 온대요. 뇌에서 이 사람이 지금 뚱뚱한 상태에서
몸을 관리하는 거하고 요요를 겪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겪는 거하고는 몸에서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냥 뚱뚱한 상태가 의학적으로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몸 건강 상태를 생각해서 살을 뺄 것인지 찔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사항이고 또 요요도 여러분의 선택사항이지만 우리 될 수 있으면 요요를 겪지 않도록 합시다. 자, 요거 나 또 강추하고 싶어요. 이거는 얼마고 이거는 그게 거의 20만 원대지 팔아요 손님들.